하면은 5만. 아. 그 다음에 이제. 있어. 아! 이게 뭐야? 멕시카. 헤이! 산츠!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46회. 오늘 첨단 나노 청소용품 캐치마블로 2년 새 매출이 100배나 성장시킨 클랜본의 최승원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최 대표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피디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의 지식들을 궁금해하고 소통하는 사람,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근데 이거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거 언제까지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오래 살아남는다. 저기 어? 3개월 후면 나옵니다. 아, 또 인간에 나오시나요? 오케이, 4개월 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클랜본의 최승훈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랜본 최성훈입니다. 근데 그 원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네?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해봐가지고. 그죠? 네. 아니 제가 구글 검색하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것도 최근에 올린 거. 네, 최근 거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잘 나오고 계셔. 사진은 너무 그 나 50대 50대. 찾아봤는데. 그 상품 있어요, 이따.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저기 뭐야 그 저기 오늘 저 여기 네. 배경 뒤로 빨갛게 나면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네. 다시 보기 나올 테니까 그때 그거 한번 프로필 사진 같은 걸 하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 다양한 웃음이 네. 나올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그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 잘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캐치맵 저게 하나 세트입니까 저게요? 네. 저게 뭐 방송용 세트. 아, 홈쇼핑에 파는 네. 네 저거를 오늘 야, 그러면 저거를 타실 분은 일단은 집안 청소를 좋아하신 분이야겠네요. 어떻습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요. 네? 청소하기 싫은 사람도 자꾸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이건가요? 지금 여기 네. 네. 이 세트가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이 세트만 받으면 평소에 청소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네. 약간 좀 그 있는 대로 사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변신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는 거하고 청소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꼭 필요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자, 먼저 그 회사 이름이요. 그 클랜본. 네. 되게 독특해요. 저게 영어로 봐도 저게 제가 원래 영어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 클랜본이 저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게요? 밑에 써 있는 글을 줄인 거예요. 아니, 제가 저걸 잘 못 읽어가지고요. 저 뭐예요, 저렇게? 아, 저도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 클린 마이크로파이버 바이오앤 네? 나노파이버라고. 네네. 어렵다. 네, 좀 어렵죠. 네. 근데 독특하고 좀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 그러니까 네. 클린 마이크로파이버. 마이크로파이버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극세사. 극세사. 예, 예, 예. 일단 바이오 나노파이버. 그때는 저 오는 뭐가 딴 겁니까? 나노에서 온가요? 뭐 무슨 온가요, 저? 나노의 오차. 네. 네. 그러면 일단 회사가 제가 회사 사실 처음에 이제 회사 소개할 때 어디든 뭐 저번에 처음에 한번 뵀을 때는 우리는 뭐 걸레를 판다고 하셨는데 사실 걸레라고 할 수 없고요. 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사 소개할 때부터 어디 가서? 지금까지 계속 뭐 걸레 장사한다고. 걸레 만드는 사람이다. 네. 네. 그게 잘 어울려요, 저 앞에. 아, 그래요?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데 뭐 아마 아까 극세사 뭐 나노 섬유 이러면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회사는 있어 보여야 되고 저는 없어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그 일단 회사를 클랜본을 잘 모르신 분도 되게 많을 테니까요. 네. 캐치맵은 알지만. 네.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인가요? 네.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저기 세종대학교 벤처 창업 보육센터에서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국가 과제를 정부 과제를 가지고 캐치맵이라는 제품 만들고 패키지 디자인하고 네.
그런 국가의 과제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 국가 과제가 제가 사업에라는 걸 잘 몰랐는데 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제가 사업 계획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거를 평가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키워준 회사 맞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은 회사.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되게 2005년도에 1인 기업으로 창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거의 1000억대 매출을 하는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죠? 거의 약 100명. 네,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장이 엄청난 건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 비결이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께서 또 홈쇼핑의 또 대가이십니다. 홈쇼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뭐 직장을 다니셨었나요? 아니면 그냥 뭐 백수로 지내셨었나요? 직장을 다녔고요. 네. 전에 전혀 여기하고 맞지 않는 회사. 그다음에 저도 전공도 아닌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아주 작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몇 분 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 마이크로파이버라는 크리너 종류를 처음 접하게 됐죠. 아, 첫 번째 직장에서요? 예. 아니, 첫 번째 직장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 살았었거든요. 제주도 출신이세요? 예, 예. 제주도 살다가 네.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나 봐요. 제가 네, 노는 네.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왔는데 네. 와서 다닌 데가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드는 아주 작은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네.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공은 다른 거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제품들을 보면 네.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색깔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학창 시절에 네. 이제 미술을 좀 좋아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공은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술도 아니고 색깔 개념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옷 입는 거 보면 네, 그렇게 뭐 색깔 개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옷도 전혀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저는 색깔을 아주 진하고 파스텔 톤을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네, 처음 봤을 때 그런 등산복을 입으셨는데 노란색 파스텔 톤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좀 이제 염색하기 힘든 컬러. 그게 오히려 비싸고 그리고 제품 원단이 소재가 좋으면 섬유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선택을 하는데 옷은 되게 촌스럽고 색깔도 개념도 완전 촌스러운 그런 거를 자주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네. 근데 색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색깔은 뭐든지 다 구현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에는. 근데 단지 많은 사람이 의견이 이제 퍼플이나 그린 쪽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변한 거죠. 아, 네. 사실은 블루나 이런 쪽이 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 흔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퍼플 쪽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퍼플이 이제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컬러들이나 다른 소재들이 또 접목된 투톤 컬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원래 전공은 뭐 하셨는데요? 경영 쪽. 경영 쪽이요? 네. 맞는 길을 지금 걸으시네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맞아요. 경영도 안 맞나요? 네, 네. 뭐가 맞습니까? 아까 노는 거 좋아하셨다는데 뭐 하고 노셨어요? 좀 엉뚱한 스타일. 어떤? 그냥 뭐 엉뚱한 것 같다 진짜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직원들 앞에 그러거든요. 그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자기가 생각한 걸 바로 가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이 100배 뛰어난 사람이라고. 네. 해보지도 않고 생각으로 끝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바로 생각이 나면 바로 가서 해야 되는 네. 사람. 그날 이런,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김승훈 씨처럼 지식태이나 뭐 지식자 붙는 걸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2005년에 이제 창업부육센터 들어가셔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뭐 네. 어떤 그때 뭐 이미 제품을 개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창업을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때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는데, 네. 아,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국가과제를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네. 아, 전공도 아닌 사람이 뭐 이거 뭐 만들겠다고. 아, 세제 좋게 쓰고, 수질로용도 덜 시키고, 기존의 제품들 여러 가지를 합쳐놓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가서 따지기도 했었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부 과제를 신청했는데, 그때 이제 1억짜리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인 기업일 때요? 예, 예.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때는 이런 컬러도 아니고요. 더 촌스러운 컬러였으니까, 그때는. 아, 근데 그런 정부 과제 같은 거,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그러면 지금 대표님처럼 요즘 정부가 더 많이 그런 거, 더 많이 지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식의 뭐 팁이랄까 그런 거 하나 주신다면? 정부과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사업을 어떻고 제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하는 거를 거기 계신 평가위원님들 앞에 평가를 받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열심히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제품만 만들고 팔 마케팅도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런 걸 계속 부딪히고 온 거죠. 만들면 제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패키지 디자인인데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네. 그 도전하는 게 꼭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 방법이 아닌 더 빠른 길은 직접 뭐 모든 제품이 완성돼서 유통까지 다 갖추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패키지 그 다음에 브랜드 그러고 팔려고 그러니까 또 안 팔려요. 네. 제품이 인지도도 없고 제품이 이게 뭐 검증된 자료가 없잖아요. 뭐 FDA도 받아야 되고 로아스도 받아야 되고 뭐 다른 제품보다 성능도 받아야 되고 성능을 받으려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은 성능을 인증받을 만한 기관이 없어요, 또, 한국에는. 그걸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게 다 되고 나면 그때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국가과제는 몇 번, 그러니까 지금 제품이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다가. 네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이 상품화 하기까지,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하기까지 네.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또 그 기간 동안 국가과제는 얼마나 응모를 하신 거예요? 한 8년은 걸린 것 같네요. 8년? 8년. 네, 지금 뜬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2005년부터 하면 2013년이죠. 8년이 2013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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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예. 걸린 것 같아요. 작년이네. 근데 조금 될 듯하다가 또 안 되고 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클랜본이라는 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캐치맵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화되기까지가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영학에 나오는 여러 교과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보신 거네요. 아니요, 아직도 계속 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요. 네. 또 지금 전문성 있는 제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는 한 번도 안 했죠. 어떻게 보면 네네. 실패는 한 번도 안 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저 속은 맨날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매일 실패할 제품을 만들죠. 네. 누가 얘기해서 이거 좋은데 이렇다고 하면 안 해요. 이거 별로예요. 이거 이거 때문에 안 돼요라는 거는 바로 하라고 해요. 야, 그걸 하면 쉬운데 야. 되는 걸 하면 남들 다 할 건데. 오. 네, 그래서 항상 실패와 새로운 생각을 주면 항상 만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어쨌든 계속 그 물건이 잘 팔린 건 아니잖아요. 계속 네네. 개발만 하신 거니까. 네. 그럼 그 과정은 뭐 따로 무슨 뭐 빚을 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부의 그 과제들을 계속 따서 그 비용을 충당하신 건가요? 그 비용은 순수한 개발비로만 들어가죠. 개발하고 예. 제품을 기술 보증금에 자금을 쓰기도 하고 뭐 집안의 돈들도 갖다 쓰기도 했죠. 전혀 그런 거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8년이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뭐 10억 이상 들었겠는데. 10억 더 들었죠. 10억 네. 만드는 사업이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 주위에서 근데 8년을 버틴다는 게 되게 그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사업이란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네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손절매를 할 때하고 이게 계속 가야 될 때를 이제 돌이켜 보시니까 9년 됐잖아요. 이제 네네. 생각하신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손절매를 해야 돼. 이럴 때는 계속 가야 돼.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뭐 창업자들이나 이제 뭐 이제 초기 사업가들이. 아, 나도 지금도 구분 못 해요. 아, 네. 그 하이서울 사장님들이 저보다는 좀 오래되셨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작은 기업이었거든요. 네. 거기 선정이 됐을 때도. 너 5년만 버텨봐, 7년만 버텨봐.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버티면 또 힘들고 또 힘들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지금도 힘들죠. 힘든 네. 거는. 예. 지금도 힘들으세요? 예.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대박 터져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뭐가 힘드세요? 마냥 안 좋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제품이 브랜드가 돼서 시장에 팔리는 게 뭐 소비자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지금 본궤도에 오르신 건데 그럼 그 전까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아 이건 내가 정말 괜히 했다 싶으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아주 최악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요? 야, 의외네요. 예. 지금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벌었으니까 그냥 쉬고 싶지. 아 이제. 아 그러네. 아 그렇잖아요. 맞네. 어머.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머리가 아파요. 네. 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책임감도 더 따르고 또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고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지금부터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아 얼마 전까지 뻥쟁이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대표님이? 어. 누구한테요? 직원들한테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뭐 직원들 앞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네? 가족들 앞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는 항상 잘 될 거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네. 좀 있으면 몇백억 오다도 올 거고 네. 맨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아 쟤는 맨날 말로만 한다 쟤는 뻥쟁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뻥칠 만큼 자신감 가지고 사실은 속에 두려움이 많은데 네. 그렇게 겉으로는 표현하고 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어떤 그 경영을 하시는 창업가들 혹은 그 경영자들의 그 어떤 캐릭터이시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실수하는 게 남들 앞에 네. 실수하는 게 보여지기 싫어서 항상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봐야지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막 정말 강한 자신감으로 아 나는 될 거야 우린 될 거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어려운 과정 창업해서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참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견뎌내기에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좀 제가 좀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고 어떤 그 경영을 해나가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그 뭔가 자신감을 열정을 불러 넣어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자꾸 확신을 네. 심어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성향적으로 제가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참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돌려서 얘기할 수도 없고 바로 얘기하고 바로 실천해 가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먼 미래가 보이거나 뭐 옛날 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단지 현실을 대체해나가고 현실의 사고점을 풀어나가는 거지 현재 있는 현실점을 숙제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해결해주고 풀어나가는 게 저고요. 그 숙제를 만들어나가는 게 이제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 쪽이 더 훨씬. 그러면 그 지금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아 우리가 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이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예측을 하셔서가 아니라 네. 지금 어려운 고비를 이런 넘겨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저는 지금도 뻥치고 살아요. 내년 내후년에 5천억 매출할 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예. 그래도 좀 뭐야 그 뻥을 치신다 표현하셨는데 예. 뭔가 지금 당장 현실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지만 그래도 목표는 예.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시는 거네요. 뻥이 아니라 그 대표님 5천억이라 하지만 2년 뒤 5천억을 대표님은 지금 속으로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적어도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할 그러니까...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거를 어떻게 팔 건지 생각은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2년 전에 매출 6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 또 2년 뒤에 50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차라리 현실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우리 경영자들이나 창업자들한테는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4% 5%니까 자 여러분 올해 10억 했으니까 우리 내년도 성장 우리 내년도 목표로 12억 잡읍시다 13억 잡읍시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12억 13억 잡으라고 해도 안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혼자 노력하면 12억 13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야. 네. 근데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제가 네.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우리 직원들에는 이제 청소 문화, 이제 전 세계에 보면 이제 문화가 다 청소 문화가 틀려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현실에 가서 만들어 보고 자기들이 직접 쓰는 거니까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고는. 저는 지금 문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소 문화란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전 세계 청소 문화 다르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렇게 국가별로 다가 아니라 특이한 청소 문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네. 옛날에 속옷이나 네. 이거를 꿰매서 네. 쓰던 민족이고요. 네. 방바닥 문화도 다 틀려요. 네. 뭐 우두 그렇죠. 대리석, 방 장판 그런 문화가 다 틀리고 네. 그거에 맞게 청소하는 것도 다 틀리고요. 네. 또 어떤 나라는 청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청소하는 업체들이 많은 반면 아. 또 어떤 데는 세차를 우리는 자동 세차를 해주잖아요 세차장이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또 세차는 또 자기가 직접 닦아야 되고 그럼 생각하는 각 제품이나 이런 쓰임에 따라 다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그다음에 이제 닦는 거라 그러면 뭐 휴지도 될 수 있고 면도 될 수 있고 행주도 될 수 있고 걸레도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사면 어떻게 안 샀어도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닦을 수 있는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더 안전적이고 또 세제 사용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제품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세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세제 쓰는 값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세제를 적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그릇 을 닦는데 세제를 적게 쓸 수 있는 제품. 그러면 수질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아이템.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청소라는 게 이런 청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머리를 비듬 없어지는 클리너도 있고 뭐 치석 제거하는 클리너도 있을 수 있고 뭐 발 닦는 것부터 몸을 닦는 클리너들도 그러니까 청결까지 네. 확산 확대되는 다양하게 제품들이 있다고 네. 보시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은 청소를 잘 하시나요? 집안이 깨끗하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대표님 책상이 깨끗한다든지 어떻게? 아, 저 책상이 정말 지저분해요. 만지지도 못하게요. 제가 안에서 해결점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그렇게 정말 항상 직원들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신감 넘치는 네. 그런 모습과 말들,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과연 될까? 그 다음에 혹은 뭐 건강 상태가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 좀 딥다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일으키는 혼자만의 그 방법이 있으신가요?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별로 뭐 관심도 없었고 또 뭐 에너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정기 검진을 받게 하니까 이제 가는데요. 네. 다행히도 몸은 건강하더라고요. 네. 건강한 것 같고 사실은 백이 그거였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건강하다. 그리고 또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느끼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감기 걸 것 같으면 바로 자요. 그러면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근데 한 번 정말 심하게 목이 목 안에 감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크게 아프거나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홈쇼핑에 처음 진출하신 게 이제 상품화를 최대한 연구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진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지금은 이렇게 잘 팔리는데 그때는 왜 안 팔렸나요? 2011년도. 근데 기대 이하라면 얼마나 잘 안 된 겁니까? 처음 나왔을 기대 때. 이하가 아니라요? 네. 기대 이상이지 않으면 다 기대 이하가 되는 건데. 아, 네. 될 듯 될 듯 안 되는 것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도 좀 그랬고요. 해외에서도 일본에서도 좀 대다 안 되고 대다 안 되고 그런 거를 많이 겪었죠. 그때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제품을 잘 제가 스스로 몰랐지 않나 생각해요. 아니 똑같은 제품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뭐 아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네, 소비자의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들도 많이 부족했고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2011년대하고 지금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디자인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제품 성능도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아까 이거 안 써본 분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세제를 거의 안 쓰면서 잘 닦인다는데 네. 그게 뭐가도 원리가 뭡니까? 그게 꼭 클렌버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장점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그냥 마케팅을 잘한 건지 아니면 디자인을 잘한 건지 그게 뭔지. 그래서 일단 저희 제품은 특허가 돼 있고 국가 과제로 해서. 이 제품이 없다고 판정돼서 지원을 받았고요. 네. 다른 제품은 뭐 닦임 성능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께. 네. 그다음에 저희는 먼지를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울퉁불퉁한 표면을 닦게 돼요. 네. 그다음에 강한 때리나 세제 없이도 닦아요. 그럼 세제를 써야거나 또 먼지를 잡아내니까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닦아야 되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은 뭐 세제를 뿌려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꼭 복합적으로 가는데.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멀티퍼포스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근데 정말 저는 몰라 공동진 분들은 좀 청소를 하시던 분인데 저는 청소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먼지를 잡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울퉁불퉁한 게 왜 안 닦이는 그게 뭐, 왜 잘 안 닦이는 거야? 뭐가? 지금 강도가 좀 약간 근데 닦이는 건 휴지로도 닦을 수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집에 있는 걸레 수건 갖고 네. 닦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수건을 갖고 강한 때를 닦을 때 뭘 쓰세요? 수건 갖고요? 물 묻혀서 해요. 물 묻혀가지고 안 닦일 수 있는 거. 그거 세제를 써야 돼요. 그게 내버려둬요, 저 그냥. 대화가 안 되죠.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거 못 팔 것 같아요. 아, 네. 저기 고 대표님 앞에는. 네, 네. 저 안 사요. 아직도 안 사신 분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설명력이 많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제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나가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만 나간 게 지금. 그 세트로 135만 세트. 135만. 와. 작년 한 해만요. 야. 개수로 하면 거의 한 2천만 개? 2천만. 저도 우리나라에 그러면 적어도 한 1000만 가구에서 썼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2000만 대가 나가. 그러니까 1분에 1.25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한 해. 네. 1분당. 여기 혹시 캐치맵을 써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세요. 그건 모르고 네. 저 청소를 집에서 하시는군요. 네. 임대를 가지고 처가 이걸 임대를 가지고
아직도 사실 분이 많네요. 힘들었어요. 열심히 더 만들어야 돼. 네. 근데 보통 이 하나의 그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그 내구도 저 얼마 네.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그 저희가 2만 회까지 테스트했는데 아 2만 회. 뭐 10만 회도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 분들은 정말 옛날 분들 그 세대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빨아서 쓰시는 분, 뭐 삶아서 쓰시는 분. 그다음에 한두 번 쓰다가 버리시는 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해지거나 뭐 망가지거나 그래서 버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나라마다 아까 말씀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쓰기도 하겠죠. 네. 버전을 팔고 한두 번 쓰고 버려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면 이것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이 어떤 물품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패키지가 좀 달라지나요? 아 홈쇼핑 구성이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각 다른 종류별로 다 다양하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이제 하여튼 그렇게 2011년도 홈쇼핑에서도 이제 좀 결과가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때 이제 해피콜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해피콜에서 투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셨나요? 일단 해피콜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해피콜이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해피콜은 뭐 전화 걸면 해피지는 겁니까? 해피콜이 뭔 거예요? 프라이팬 전문 기업이고요. 아. 네. 저희가 투자를 받았다는 개념보다는요. 네. 그 회사가 홈쇼핑이나 이런 전문성이 훨씬 더 많이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통해서 같이 이제 회사가 가고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또 해외 홈쇼핑도 여러 개 나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탄력적이고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해피코리안 회사가 후라이팬으로 이미 훨씬 더 먼저 홈쇼핑 노하우가 되게 많은 회사네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클렌본에 투자도 하면서 그 클렌본의 물품이 되게 유망하니까 이제 그런 홈쇼핑 노하우도 다 전수해 주시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전수가 아니라 지금 방송은 해피콜에서 합니다. 아, 해피콜? 유통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네. 아 방송을 그러면 예, 워낙 잘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여기 생활 어떻게 생활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렇게 세제를 적게 쓰면서 먼지를 잘 닦이게 한다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대표님도 원래 기술자가 아니셨잖아요. 경영학자였죠. 경영학도 있잖아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지금은 기술자에 훨씬 가깝죠. 그렇지만 원래는 기술자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면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기술을 모르시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생활 아이디어가. 네. 근데 그걸 하는데 뭔가 기술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이제 어떤 그 기술을 사실 기술자한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대표님처럼 사업을 하면서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것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자세, 어떤 평소 어떤 습관이라의 자세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대표님도 원래 기술자 아니셨잖아요, 그죠? 그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시고 그랬죠, 뭐 기술자 아니셨는데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좋아했죠. 궁금해서요. 네.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닌데 이런 본인의 생활 아이디어를 이거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이거 만든 건데 그러면 그런 곱게 된 아전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자질이랄까 뭐가 이렇게 변신을 시키신 건지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 네.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네. 다닐 때부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을 보면서 지금 어떤 것이 네. 그냥 밀어붙이는 거? 네,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있으니까 밀어붙이잖아요. 생각이 없어 울 것 가시는데 그것도 없을까.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예. 성인이 다니는 공장에 취업하신 거잖아요. 예예. 예. 거기서 만들면서 예.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걸 그 마이크로 파이버를 하면서 이제 느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제로 낸 거니까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이분은 다른 걸 하셨겠죠. 골프공을 만든다면 골프공을 새롭게 만든다.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능력, 통찰력. 아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 섬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처음 접하면서 재직 공장은
다 돌아다닌 것 같고요. 염색공장도. 네. 거기 다니면서 이제 제품들을 어느 회사인지 찾아가서 네. 아, 이건 어떤 기계고 뭘 하는지 그럼 어떻게 염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네. 하면서 이제 조직이나 제품이나 이런 원단이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파이버에 대한 원단이 아니었고요. 이런 의류용 원단 쪽을 먼저 보게 됐고 그거를 접목을 해서 이제 제품화를 하는 일들을 이제 빠져들게 됐고 네. 그걸 하면서 염색을 이제 집에서 찜통에 염료를 사다가 삶고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마이크로파이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처음엔 양말을 만들었어요. 양말. 양말이요? 네, 세균이 안 살고 부드럽고 좋겠다. 네, 그런 쪽을 이제 한 양말 저도 좀 개발을 했었죠. 좀 무좀이 있으셨나 보죠 원래 좀? 아니 그게는 아니고 아니었고 그런 게 이제 좀 세균이 안 사니까 좀 좋겠다. 좀 터치감도 좋고 발가락 사이에 먼지가 안 끼니까 사실은 그것 가지고 이제 염색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상품화를 만들기까지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원점 2005년도로 돌아가셔서 만약 창업을 하셨다고 했을 때 네. 다른 길을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많이 단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걸 꿈꾸고 있어요. 항상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예, 완전 다른 전혀 거? 다른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연예 기획사? 오징어 육가공 공장을 찾아요. 오징어 육가공? 네. 전혀 오징어를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울릉도 오징어도 있고 동해안 오징어도 있어요. 뭐 동해안 오징어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거기 거긴데 어디 건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오징어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만들고 싶어요. 왜 오렌지색 오징어. 오징어. 비타민이 가공된 오렌지색 오징어. 보라색 백년초를 강해서 보라색 여러 가지 요즘 색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건강에 좋은 뭐 보라색 오징어. 그것만이 아니고 무슨 우리가 고등어도 되고 갈치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쓰면서 색깔까지 입힌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식당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왜 잘하냐면 전문성 있게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만 한 가지를 고집해서 시간과 싸우겠지만 인정을 받고 가게 되면 되는데 쪽 중간에 더 노력은 안 하고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걸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되게 어떤 그런 어떤 딱 어떻게 꽂히면 되게 집요하게 그런 분석을 하고 네. 또 되게 또 호기심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호기심. 네,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 호기심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머릿속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 막 또 실험을 해보시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저는. 네. 네. 바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에디슨 만나지 않았지만 에디슨 위인전 같은 거 읽어보면 네. 뭐 그런 성향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 혹시 극세사 제품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용도의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으셨다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카페트도 만들고 있고요. 매트리도 만들고 있고 네. 뭐 목욕용 제품들, 자동차용 제품들, 기타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다 저희 회사에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용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만 가지가 넘는 아이템이에요. 예? 만 가지요? 만 가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차기 상품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팔아야죠. 그럼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홈쇼핑 같은 데서 내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네. 유통 루트를? 저희가 이제 유통이 뚫리니까 유통으로 진입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요. 홈쇼핑에 맞는 아이템도 이제 이 청소용품 말고 섬유 쪽에 뭐 카페트 쪽 그다음에 뭐 이런 베개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 방송 준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비 겪으시면서 현재 이렇게 이제 잘 팔리는 제품 단계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이 무조건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될까요? 둘 중에 굳이 제품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제품. 저는 바이어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바이어 앞에 제품을 팔러 오는 게 아니에요.
고객 앞에 팔러 오는 거지. 네. 고객이 사고 좋아야 다시 사는 건데 제가 바이오 앞에 잘 보여서 잠시 대충 만들어서 팔려고 그거는요 잠깐밖에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가 좋아서 쓰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꼭 사거든요. 마케팅은 뭐 계절과 같은 것 같고요. 네. 제품은 뭐 오래도록 갈 수 있는 뭐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홈쇼핑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사이에 매출이 100배 된 것도 홈쇼핑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럼 홈쇼핑 때문에 지금 되게 성공하신 건데 그러면 요새 보면 홈쇼핑 너도나도 홈쇼핑 해가지고 홈쇼핑은 정말 그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가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걔가 뭐 다른 알도 낳는 건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홈쇼핑을 잘 하면 기업 홍보도 되고요. 네. 또 브랜드도 인지도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죠. 홈쇼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통도 같이 증계돼서 유통이 다 갖고 있어야 홈쇼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제품이 점점 안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이클 있다는 겁니까? 네. 수명 주기처럼요?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다 제품마다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준비나 해외 수출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 안 하면 항상 위기가 오고요. 네. 홈쇼핑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90%는 다시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네. 지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여러 나라 특히 이제 중국 쪽에도 홈쇼핑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국내 기업이 그 중국의 홈쇼핑에 진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그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 홈쇼핑이 좋은 점이 그거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절로 여러 개 해외 나라 홈쇼핑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한국에서 제품이 잘 팔리면 한국에 있는 홈쇼핑사들이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아시아권에는 거의 대부분 홈쇼핑사의 지분 투자든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자동적으로 팔리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거를 해외에서 파는다는 건 비핵화가 상당히 없죠. 한국의 홈쇼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안 되는데 해외에서 하겠다. 그건 상당히 네.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20세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하려고 그러면 뭐 중소기업에서 뭐 하면 또 바이어 만나고 뭐 해외 또 전시회 나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루트가 있었잖아요, 항상. 근데 요즘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홈쇼핑 같은 것을 정말로 이거 새로운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21세기 블루오션,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이 나온 거네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 중소기업한테는 그렇지 않나요? 해외 수출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네. 국내만 잘 되면 해외 쪽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력이 별로 없더라도 제품만 예, 잘 예. 만들면 확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광고 이게, 효과도 훨씬 뛰어나기 네. 때문에. 20세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지금은 이제 생긴 거니까. 네.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2014년 현재가 10년 전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업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때를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죠. 그럼 2005년도에 비해서. 잘 됐으니까 뭐 좋아졌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때가 더 기회는 많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열악한 여건이어서 그렇지 훨씬 더 기업을 해서 키워나가기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네.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때보다도 더. 또 한국에서만 치열한 게 아니라 세계 그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고 또 수명이 짧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래되고 더 전통이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은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다 다져져서 가고 있지만 지금 창업을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치열하고 또 살아남기가 더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그 아까 뭐 해외 그 중국 홈쇼핑에도 나가려면 한국에서 먼저 성공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홈쇼핑에서 물론 경험 있으시잖아요. 잘 안 되기도 해보고 또 이제 지금은 잘 되시지만 어떻게 해야 홈쇼핑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있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자금이 없어도 좋은 아이템에 좋은 기획과 자기 제품을 정확하게 홈쇼핑에 맞게끔 그 기획할 수 있는 거는 개발자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품이 뜨고 안 뜰 거라고 보거든요. 제품은 좋은데 어떤 검증된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 제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뭐 이런 소리가 나듯이 이런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해서 방송에 나가야만이 소비자 앞에 와닿을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리듬감 있게 홈쇼핑에서 리듬감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저희 제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잘 닦입니다, 잘 닦입니다, 잘 닦. 뭐 휴지는 안 닦여요? 면은 안 닦여요? 네. 그냥 좀 좋구나. 그래서 소비자가 안 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화된 거, 그 다음에 네. 이러이러해서 다르다. 다른데 이건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이런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표현들이.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갖춰져 있다.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 초기에는. 그러면 당장 내 제품이 홈쇼핑에 가서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거의 90%, 99%는 다 실패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쌓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네. 방송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요즘 막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끔 방송 보면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발명하신 분들이 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발명품들이 이거 봤던 발명품인데 나 결국 상품으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좀 저도 가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럼 이 자리 빌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발명인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올해 발명의 날 수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저는 계속 지금도 만들어요.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계속 불만이 있어요. 제품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제품은 없어요. 네. 근데 자기 앞에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 자기가 만드신 분들 앞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바꿔서 말하면요, 자기가 만든 제품이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남들이 인정하면 자기가 최고여야 그 제품을 소비자 앞에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든 제품이 자기가 최고인지를 못 느낀 제품을 좋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패. 예, 진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정말 만든 제품에서는 자기가 정말 자신감 있는 제품이 되어야 그때 내놓으면 소비자도 공감을 할 거다. 네. 만드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만들면서 제가 최고가 아닌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좀 더 좋아지고 또 만들고 나면 또 다시 또 불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한 번에 만들었는데 자기가 최고 좋은 제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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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들어도 계속 후회스러운 게 자기 제품인데 그게 정말 자신감이 생길 때 나가서 팔면 잘 팔릴 거다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어두이가 이제 제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갑자기 조직이 커지면서 지금 100여 분에 가까운 직원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경영하는 측면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직원들이 그 뭔가 비전을 갖고 이 클랜본에서 나도 뭔가를 좀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뭐 하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혀 없는데 그쪽은 없는데 저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본인이 최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어떤 CEO든 다 똑같은 거일 거예요. 부족한 거는 조금씩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한 번에 채울 수는 없거든요. 네.
단지 조금씩 그 사람들을 좀 파악해 주는 거. 그리고 좀씩 고쳐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있고, 아직도 저희 회사는 이직률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또 회사가 그만큼 벌면 직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나 줄 수 있는 걸로 가면 환경이 변하지 않을까. 네. 복지든 그거는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저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 뭐 2명, 3명, 4명, 10명, 지금은 100명이 됐지만 갑자기 늦은 거죠? 인원수가. 네네. 그러면 이직률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이제 뭐 꼭 같이 오래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고, 요즘 와서 들어온 거의 한 몇십 명의 또 새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의 차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런 갈등 요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보완하시고 하시는지, 먼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조직이 커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겪어보시니까. 서로 오해, 처음에 온 사람하고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오해 요소도 많고요. 어떤 오해를 하나요? 아무래도 경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부족한 거를 다른 사람이 하다가 네. 줘야 되는 부분에서 의견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또 서로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업체나 바이어 앞에 접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는 우리 직원들 앞에 접대한다 생각합니다. 좀 더 알려고 그러는데 또 알려고 그러면 그럼 너무 쉽게 또 사장님이 보여서 요즘 또 그게 갈등이거든요. 아, 네. 전 직원들하고 좀 재미있고 좀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얘기, 직원들 앞에 접대한다는, 최선을 다해서 접대해야 된다. 아,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항상 직원들이 끝나고 나시면 항상 이렇게 접대를 하시나요? 직원들? 항상은 못하고 요즘은 잘 못하는데 네.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좀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기업 모토가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 뭐 직원들에게 그런 이렇게 회식식 이런 대전 말고 네.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뭐 다른 이벤트 같은 거 많이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 그거 잘 못해요. 그것도 아직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체육대회 했는데 저만 다리가 부러진,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 다치고 그랬는데, 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산에도 가고요. 네. 체육대회도 하고 또 아침에 커피를 주문을 해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네. 그런 정도밖에 아직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제품을, 신제품을 만드셔야 되고, 또 아까 또 뭔가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테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되게 조직 관리라든지 뭐 관리란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문화를, 기업 문화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고 뭔가 다른 뭐 조직 내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필요로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대안으로서 현재 무엇이, 저는 현재 클랜버에서는 현재 대표님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 지금 제일 위기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점이 네, 가장 네. 위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큰 고민 세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우선순위로 뭡니까? 하나 둘 세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죠. 어떤 거요? 왜냐면 제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네. 경영의 경자도 모르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스럽고 또 직원들 문화나 이런 거 만들어가는 거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합을 다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잘 몰라요 제가. 네네. 빨리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많이 고민스럽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게 필요하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조직을 만드는 게 아직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네. 너무 빨리 회사가 지금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스럽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누가 이렇게 회사 안에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부족한 걸 질문하셔서. 네. 그러면 그러한 그 대표님이 잘 못하시거나 아직 네. 경험이 없으시거나 한 그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네. 채워줄 네. 다른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가 뭐 파트너로 데려온다든가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해보셨나요? 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이런 섬유 쪽에 근무를 3개월 이상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에? 저희 기업은요. 아니, 이런 그... 쪽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다 채용을 왜요?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 이제 문화만 회사 내부에 문화만 만들어주면 네. 본인들이 아이디어나 생활에 필요한 거를 네. 갈 수 있는 기업의 문화가 되고 그게 제품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데려오면요. 네. 내가 제일 싸게 만들고 내가 이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일 싸게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이 시장 다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남들하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우리만의 제품 만들어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채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야.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커지면서 회사의 어떤 그 효율성을 막 높인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은 회사의 뭔가 다양성과 어떤 네. 그 유니크니스, 네. 유니크 그런 것들을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채용할 때 어떤 나는 뭐 바이오 이런 쪽에 전문 섬유 전문가 그런 사람 나 이거 많이 해봤다 삶보다는 네. 오히려 깨끗한 사람, 네. 그러니까 뭐 백치라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네, 뽑으시군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가 야. 생각하지 못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알고 있는 사람은 저나 똑같아요 생각이. 네. 그래서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그러면서 면접 볼 때 네. 직접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면접 볼 때 나 지금 섬유과 나왔고 좀 아는 체하면 떨어지겠네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죠. 야 네. 특이하시다. 네.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채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지금 그 면접을 보실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직접 다 면접을 보세요? 아니면 특정 직급 이상만 요즘 계속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네. 면접이 있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그럴 때 어떤 뭐 대표님만의 어떤 그 인재를 나름대로 본인 생각에 이런 인재를 감별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거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요. 네. 제가 부족한 거를 현재는 알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스타일에 채용이 하게 돼요. 네. 근데 기업이 좀 커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분들 그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현재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뭐 6개월 동안 면접을 계속 봤는데 못 뽑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명 채우는데 세 명을 채우는 적도 있고 뭐 네. 느낌을 되게 중요하시죠. 느낌을 네. 네. 그 공통적으로 하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있으시다면 좀 문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유출? 그러니까 저 보내줘 또 우리 지식 테이너 현장 경험 좀 하게 무슨 질문이요? 그러니까 예, 면접을 보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질문. 사실은 저의 첫 번째는 담배 피는지 먼저 물어봤는데. 오.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물어봐요. 그럼 담배 핍니까 하면 안 핍니다라고. 핀다 해. 그러면 안 뽑으려고 그러죠. 근데 담배 피는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뽑았더라고요. 요즘은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요? 저희 우리 직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 저기. 휴게실에 앉아있으면 담배 몇 가지 피니? 10분당 하나씩 계산해서 너 급여에서는 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서로 대화하는데 네. 농담으로 이제 던지는 건데 비효율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또 도움이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네. 그래서 생산 방침을 국내에서만 네.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아까 여러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소적인 문제가 같이 연관이 돼 있으신 거죠?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빨리 당장 만들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데서 정말 여기서 싸고 정말 좋게도 만들 수 있는데 네. 내가 중국 가서 볼 수도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죠. 그 관리 부분이
중국에다가 할 수 있죠, 더 싸게. 그러면 저는 본사를 중국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대표님 보면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누기 전에는 대표님이 되게 어떤 그런 이제 홈쇼핑도 워낙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술자라기보다는 저는 마케팅에 되게 전문가시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얘기 나보니까 아주 정말 그 뼛속까지 기술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신데 네. 회사도 지금 그래서 제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지금 뭐 만여 가지 상품이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올 거면 그때는 또 다른 아까 5천억을 할 거라면 뭔가 제품도 제품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이제 마케팅 능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기술에 지금 되게 기술 좋아하시고 거기 하시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뭔가 5천억이 되려면 마케팅 쪽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왔을 때 또 그 인재들은 그 마케팅의 관점이 또 있을 거고 근데 대표님은 기술의 관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회사가 커지면 분명히 마케팅이나 모든 게 시장이든 독립해 나갈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짧은 시간에 회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져야 될 거. 그다음에 지금 풀지 못한 것들, 뭐 유통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 네. 혼자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더 큰 시장을 봤을 때 그때 마케팅 좀 근데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요 집중이 네. 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지는 것부터 먼저 네. 좀 빨리 성장했다가 빨리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소비자들은 계속 생각이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제품,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개발을 직접 전부 하시나요? 아니면 개발팀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거의 한 90%는 혼자 하고 있다. 야. 오. 거의 뭐 스티브 잡스네. 다 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건 너무 그러면 CEO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90% 다 하시면 그 만약에 대표님이 물론 잘 안 아프시지만 감기 막 그러시고 어떻게 많이 해놨어요. 네.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네. 뭐 패키지도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도 아직 다 안 됐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그 오늘 그 뭐야 질문하실 분 미리 질문하시고 오늘 질문 잘한 분한테는 저희가 클램본 저 세트 준비된 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7가지 올렸어요. 처음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있어 보여야 되고 대표는 좀 없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약간 네. 어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네. 지금 컨셉이세요? 처음 듣네 컨셉이라는 게. 항상 어눌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어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어눌하지 않으신데 어눌하신 척하고 말씀하시는 아니, 것 아니요. 같아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오늘 해요. 이미 상품권에서 네. 멀어졌어요. 나머지 6개. 그냥 바로 저한테 넘겨주시네요. 저는 문화사업 쪽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두세 개를 신청을 했는데 국가과제에서 다 떨어졌어요. 와. 그런데 제가 그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기술 쪽은 풀어낼 수 있는 사업 계획서가 쓸 말이 많은데 문화 컨셉들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기술적인 문화를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을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저거 많이 홍보할게요.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너무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결국은 걸레 문화가 깨끗함을 주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저랑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쪽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 문화가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문화라고 그러면 어떤 쪽인지 좀 뭐 관광도 문화가 될 수 있죠, 그죠? 네. 여러 가지 뭐 체육도 문화가 될 수 있고 막 그래서 그 문화. 문화는 다 같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즐겁고 편해지는 거, 그죠? 그건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사업을 쓰시면 좀 공감대를 갖고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막 어렵고 힘든 걸 가지고 문화를 풀어서 사업을 쓰면 그게 풀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문화를 만드는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있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화를 만드실 때 그 아무래도 이제 CEO시고 하시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은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정말 좋아. 그건 본인이 좋은 거지.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즐겁게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관점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근데 그거는 되게 그 심사위원들의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이렉트로 국민들한테 문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이니까 정부 그 심사위원들 다섯 분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저는 일단은 안 되면 다음에 또 따져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신 없어 떨어지면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질문 받은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내가 답을 못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한 숙제들을 해결하고 아니면 그 질문에 대한 게 타당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되게 PT에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예. 신사할 때 보면 모아놓고 PT하고 이러는 거니까 선생님도 PT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PT에서 안 됐을 때 왜 그랬을까를 되새겨 본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퍼펙트하게 준비.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일단 뭐 그 관문을 넘어야 되니까 그거 넘는 방법을 뭐. 뭐 전문가세요? 그 정부 과제든 뭐 PT든 해서 선정이 돼도 하면서 수정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하면서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원을 받고 해보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를 겪든 뭐 실패를 하든 다시 그 문제점을 던졌을 때 풀고 다시 시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죠.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권성진님께서 많이 중국산이 디자인이나 가격 면에서 클램버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밀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1번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2번 디자인 개발 등 핵심 인력만 직영으로 하고 생산 및 기타 부서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아웃소싱한다. 3번 기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번은 이제 3번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계속 만들어요. 그 제품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마트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는데 다른 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는 다른 제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쉽게 바이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 제품만 보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안 만들 그 제품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다른 제품이 더 싸게 들어온다면 그걸 넣어주겠죠. 네. 근데 저희는 품질에서도 지지 않을 자신 있고 그 외에 다른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끔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들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세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몹을 보면 이게 다른 데는 12,000원, 19,000원인데 여기는 33,000원. 아, 저희는 세트입니다. 낱개로 했을 때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3M 얘기하면 되나요? 네네. 그런 회사는 직접 생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다 OEM 하죠. 다 OEM이고 다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 다 중국이든 다 OEM이거든요.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직접 유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고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 싸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아, 저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동감도 했고 조금 반감도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그게 뭐냐면 어떤 직원을 채용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 대표님도 아직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분야를 개척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언어학 박사를 거의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같은 걸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비전문가라기보다는 좀 전문가 입장으로 조금 가는 입장인데 아, 네. 그런 분야가 뭐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뭐 이런 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접근을 해서 같이 일을 한다면은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전문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덤볐을 때도 그 분야를 정말 순수하게 접근해서 더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도 보는데 그 문제가 저는 반절은 공감했고 반절은 조금 생각해 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그 사업상에 만나는 어떤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어떤 유통이라든지 모든 생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해외나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그런 대인관계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 저는 언어학 박사가 그 왜 여기 CU 토크가 어떤 것과 관심 있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영어를 조그맣게 차려서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네. 강사도 많이 해본 적도 있는데 네. 일단은 저도 뭐그 분야는 아니더라도 네. 사업을 나중에라도 확장하는데 네. 배울 점이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안 필요할 뿐이고요. 좀 더 회사가 다지고 나면 그분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커지는데 지금 회사에 있는 저희가 좀 독특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저희 회사를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장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은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아이템들이나 이게 모든 게 이제 제품화되고 다 했을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해외 시장이든 좀 더 차별화되게서 전개할 때쯤 되면 그분들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께서 그 하루 일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도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직원들이 이제 100명 정도 갑자기 이제 직원들이 많이 많아졌으니까 대표님 생각에는 과연 우리 직원들의 인재개발, 즉 교육이라든지 인재개발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떤 성장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일과는 거의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요. 정상적인 퇴근을 하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입니까? 9시에 출근하고요. 네. 근데 회사에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연구개발도 같이 그러면? 네, 좀 생각도 하고 뭐 연구개발이라는 게 뭐 생각하는 게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그러고 뭐 주말에 시간이 되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네. 뭐 요즘은 조금 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가족들하고 노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 두 달 전까지는 계속 항상 제일 늦게 퇴근을 아침에는 제일 먼저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좀 늦게 9시, 네. 8시 50분, 8시 40분에 출근을 하고요. 저녁에는 거의 제일 늦게 퇴근을. 네. 주말도 나오시고.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 나오고. 네. 그 부담 갖겠네, 직원들이. 또 주말에는 이제 자주 가는데 이 벼룩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많이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보고 눈으로 좀 많이 관찰을 합니다. 아, 벼룩 시장으로 도움이 됩니까? 예, 예. 자주 갑니다. 거기는 뭐 동대문 원단 쪽 이런 쪽에. 예, 예. 그런 원단 소재들이 나오면 네. 좀 유심히 보고. 근데요. 예. 지금 보신다고 관찰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뭐야 그런 걸 보더라도 예. 어떤 사람은 거기서 대표님처럼 딱 뭔가 얻고 어떤 사람 못 얻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그런 관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표님만의 뭐 노하우랄까? 뭐 그런 뭐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알려주시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질문을 하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숙제에 봉착해요. 지금 질문하고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네. 제가 못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나 제가 관찰하고 숙제를 남겨놓은 게 우연찮게 엉뚱한 데서 답이 나오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저 앞에는 숙제를 항상 던져놔 있거든요. 엄청난 많은 숙제를.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아 이거다 하고 생각이 날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숙제를 던져놓거든요. 예. 근데 내가 생각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답은 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문제를 많이 인식을 하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숙제가 문제건 간에 그걸 계속해서 인식한 것도 갖고 있어야겠네 항상. 네네. 항상 감각을 열어놓고. 예. 예. 아.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해도. 네. 직원들 인재 개발. 직원들 인재 개발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는데. 우리 안에서 직원들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게 성장하기를 일단 바라고요. 그 직원들이 성장이 되는 데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에서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인재 개발을 한다는 거는 네. 또 다른 이제 부딪힘이나 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일단은 좀 더 서로 이제 공유하고 가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온라인에서 허성현님께서요. 창조적인 면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것이겠죠.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고려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부정적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재수없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랬어요?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돼. 그거 다 겪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20대 때 그래 20대 때 어떠셨어요? 대표님 20대 때. 20대 때 뭐 평범하고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었고. 네.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까? 20대 때?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도 때? 아니고 긍정적도 네. 아니었고 네. 중간 정도? 네.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번 만나서 어떤 성취를 느꼈을 때 네. 그거는 꼭 하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서 뭐였어요? 맨 인생 있어서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가 그 전에 이 마이크로파이버를 선대는 회사가 네. 세 분 있는 회사인데 그해 연도에 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개발해서 그해 연도 매출이 100억을 했거든요. 와. 네. 예. 그러고 이제 제가 나오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네. 거기서 제가 만든 게 해외 바이 앞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준 것들이 잘 팔렸었고. 네, 그거를 계속 한국에서 만들거나 개발하지 않고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본 거죠. 네. 나는 한국에서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개발을 하고 해나가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네. 그 2009년도에 10억 매출했다가요. 네. 10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7억 매출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네. 나오고 한 3억 몇천 적자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인가 12년에 이제 44억 매출.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800억 매출 이렇게 되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까 2011년에 이제 해피코리아의 투자 지분도 받고 그 다음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데 네. 같이 하신 계기인데 아까 실패는 거의 안 하셨다고 했지만. 일단 적자가 나면 좀 두근반 두근반 거리고 그때까지 투자된 게 한 뭐 한 50억 80억 되는 거잖아요. 50억 80억은 아니고 50억 80억은 한 아니고 20억 정도 된 거예요. 뭐 몇십억 이제 투자한 이런 예, 상황인데 예. 이게 보통 사람은 저축하기 힘든 금액이니까 그때 심리적인 부분이나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을 어땠는가 요거 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 공장이 자체 공장이 다섯 개 있고 네. 협력 회사가 여섯 개 있으시잖아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요 마이크로파이버도 직접 만드시나요? 이제 염색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직접 생산 다 합니다. 그럼 그 라인도 가지고 계신 거란 네, 말씀이죠? 네. 네. 그 대개 이제 우리 마케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생산이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품질 관리라든가 SCM 관리 같은 거 요런 등등은 어떻게 해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렇게 그 해 나가실지. 실제 저희 회사에 그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는 아까 협력 업체들도 있고요. 또 저희 회사 생산하시는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하시는 만큼 돈을 버세요. 근데 다른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인원을 다 데리고 저희가 굴려갔을 때는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재직 공장은 저희가 지분을 갖고 또 인수를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안에는 물류든 뭐 AS 콜센터든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는. 네. 그리고 좀 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네. 5억, 3억 5천? 그저 뭐 항상 단기순 손실도 있었지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거를 뭐 뭐냐 세무적으로 재무제표를 예, 깔끔하게 해야겠죠. 예, 그 재무를 좀 처리해서 부채 단기손실 부분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혀 안 한 이유는 기업에 깨끗하게 가면 투자도 받기가 쉬울 거고 또 회사가 위기가 와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의 부채를 전혀 은행에도 쓰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업체들의 협력업체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적지만 다 해주고 가는 이유는 그 협력업체들이 아주 끈끈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제가 돈도 다 많이 빌려도 주고 공장 사신 분들도 많고요. 그게 서로 위기일 때 서로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언젠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대비고 부채가 없으면 이 홈쇼핑이라는 게 방송이 잘 나가다가도 흑자 부도도 나고 방송이라는 게 갑자기 안 잡히면 문제가 오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50만 세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50만, 50만 세트. 세트면 야. 홈쇼핑 근데 방송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한번 힘들어 야, 50만 세트면 이게 6만 5천인데 많이 나가니까 언제까지 300억, 갑자기 300억. 계속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은행이나 이런 자금을 전혀 쓰지 않고 네.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정말 일단은 돈을 벌면 부채부터 정리를 했죠. 아. 먼저 더 확장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확장한다고 이 제품이 확장한다고 더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 안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런 쪽으로 준비를. 네. 아까 그 대인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물어봤는데. 아, 대인 관계요? 아, 서울에 친구가 많지 않아요. 고향이 제주도라. 네. 서울에 친구가 많지 않는데. 아니, 서울에 언제 올라오셨길래 친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언제? 몇 년 전에? 2004년도에요. 아, 네. 2004년도. 아, 2003년도. 친구를 사귀어서 놀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친구들 많잖아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친구 대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대인 관계. 비즈니스 대인 관계도 많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 비즈니스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개발해야 되죠. 예, 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많지 않았고 또 몇 분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 서울에 이제 대표자 모임은 하면서 많은 걸 얻죠. 그분들이 이제 잘 되고 위기를 겪는 거 또 저도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할까 사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장사를 하면 당장 계산기 두드려서 수익을 그렇지. 가져가면 돼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그렇지. 사업을 하면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을 벌면요,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검증도 받아야 되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설비도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근데 뭐 하루아침에 당장 그게 뭐 만들어지나요?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몇 년은 걸리겠죠, 최소한. 네. 근데 그래서 사업을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장사를 하면 쉽죠. 그냥 물건 팔면 되니까요. 안 나가면 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할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시작을 하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할 때는
국가과제를 해야겠다. 국가과제를 해서 내가 검증을 받고 내가 하는 사업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분들 앞에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시작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통 국가과제 보통 요즘 뭐 창업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할 때는 이분처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보고 아 돈 이거 공돈이네 이거 뭐 하면 뭐 아니면 나 그만이지 그런 자세로 하는데 이분은 그것을 정말 그 돈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평가받고 이걸로 뭔가 내가 더 발전해 나가고 뭔가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랄까 자세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지금도 많이 평가를 받아요. 많이 평가받고 제가 가서 PT도 하고요. 네. 물론 또 뭐 어떤 검증되는 거든 뭐든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떨어진 네. 거는 저 앞에 책임이 그렇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걸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정말 심사위원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친구 좀 다르다. 일반 다른 또 PT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 CEO톡에서 실업도 하고 그 여자친구도 생겼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김종환입니다. 진짜 글로벌 인재. 저번 주에 네, 좀 남이 관심 네. 없어하는 항목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상품 받고 싶어서 왜냐면 네. 혼수로 만약에 저한테 주시면은 그 제품을 평생 아니, 못 받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못 받으시면 네. 제가 질문을 해요. 네, 질문은 저희 업종도 홈쇼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되게 골치일 텐데. 저희 반품률이 5% 이하입니다. 야. 네, 네, 5% 이하인데요. 반품은 당연히 받을 무료 사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네, 저희도 무료 상품 때문에 그게 반품으로 오기 때문에. 그럼 반품률을 네, 줄일 수 있게끔 제품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이 아이템은 항상 제품의 그 가격에. 반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오면 그 폐기 소각을 하거든요 다 예, 폐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시겠다. 네. 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굉장히 그 가치 확실한 가치관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근데 기업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은 정체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가만히 회사에 앉아 있으면 깝깝할 때 많아요. 깝깝하니까 매일 숙제를 만들고 매일 해결할 거리를 만들어요. 네. 그 숙제를 계속 던지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기업이 가만히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숙제가 있고 계속 뭘 하려고 해요. 하다 보면 또 다른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를 상당히 많이 던집니다 회사 안에 네. 던지고 그걸 풀고 또 저 스스로도 던지고 저 스스로도 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이 그때 되면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거라. 네. 자, 온라인에서 이경섭님께서 아까 만 개 아이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캐치맵을 제외한 네. 베스트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거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이건 정말 뜰 것 같다. 아, 저 뭐 비듬 클리너가 뜨었으면 하는데. 비듬 클리너? 네, 비듬 없어지는 클리너. 네. 바로 사라지거든요, 한 번에. 뭐 샴푸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빗으면 다 캐내거든요. 비듬만 사라져요? 머리까지 사라져요? 아니,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머리 안이 깨끗해져요. 아니 머리까지 머리에 지저분한 것들이 네. 닦아내는 거거든요. 샴푸가 좋아요? 머리가 아니면 이렇게 두드리는 형태로? 저희 섬유 캐치맙 소재인데요. 이게 이제 갈코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이라고 보면 돼요. 찬빛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비듬이 원래 원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비듬만 닦아.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있는 거 원인까지는 제가 안 되죠. 예. 근데 아무래도 머리가 청결해지고 머리 안이요 샴푸를 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그릇을 닦잖아요. 네. 그릇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요 뭐 왠지 캐치맘에서 만든 비듬 클리너를 쓰면 뭔가 좀 불안해요. 머리도 깨끗해.
제가 좀 잘 벗겨져서. 계량 활성제 같은 것들을 안 쓰게. 전혀 없습니다. 예. 세척력도 훨씬 더 좋고요. 네. 우리 그러면 그릇을 닦아도 세제를 먹어요. 네. 물로만 헹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닦아주고 머리에 있는 이런 샴푸나 이런 찌꺼기를 다 캐내기 때문에요. 네. 깨끗해. 머리를 만져도 깨끗해. 아니, 저런 거 만들면 어떨까요? 그걸로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중고생들 보면 여드름 많이 나고요. 네. 여성분들도 뭐 피지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는 전문성이 아니라. 아,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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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건 의학적으로고. 아, 만약에 얼굴 피지를 한꺼번에 쫙 그냥 하면 또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때밀이 타올도 저희가 있습니다. 때밀이처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민감해서. 저희는 때밀이가 아니라 네. 모공에 있는 기름 찌꺼기를 빼내는. 그러니까요. 있는데 아직 성능이 테스트가 안 됐어요. 아. 아. 자, 네.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요.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성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떤 아이템을 이제 정말 이걸 끝까지 이제 망해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또 어차피 망할 거잖아요. 될지. 안 쥐고 있으면 그거는. 그게 하면 망하잖아요. 어떤 그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 그런 거 포기하더라도 일찍 해서 좀 덜 망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 이 아이템이 뜰 것이다 안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어떤 시점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게 그게 제가 망해봤으면 이 아이템이 안 뜰 거다 뜰 거다 하겠는데 잘 됐기 때문에 확신성 가지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한 게 확실하고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설프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네,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외부 고객만 신경 쓰다 보면 내부 고객 이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 사업이 더 커지면 네. 분명히 관리자의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간 관리자와 그 밑에 사원까지 대표님이 다 간섭을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가 근데 오너가 회사를 뚫어보지 못하면 오너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더 잘 알고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네. 다 하나하나. 네.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제가 제 주변 사람 못 믿고 아니면 왜 내 주변 사람 이 사람 왼팔 오른팔 만들고 그러면요 회사 안에서 내부 갈등이 생겨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단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뭔지 제 스스로가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설득력 있는 뭐 진급자가 생기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너지는 이유는 오너의 생각에 따라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가끔 그 대표님이 그 중간에 관리자를 뛰어넘고 밑에 있는 사원들까지 감정 관리를 하시다가 보면 중간 관리자 역할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오해가 더 생기고 또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나 지금의 그 기업의 그 크기 상태가 그 정도인가 이게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봐야 돼요, 지금요. 저희 부장님도 이쪽이 아니고요. 물론 경리나 이런 회계 쪽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지만 나머지 생산이든 뭐든 좀 더 전문성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을 체크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책임자 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부여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비듬 얘기하셨을 때 우리 대표님이 왠지 여기서 파는 비듬 그 하면은 이렇게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저는 브랜드가 아니라 네. 이게 청소용품이잖아요. 네. 청소용품을 내 머리에 한다면 네.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걸레라는 거로 각인돼 있는 이 브랜드 네임이 비듬이라 그러면 약간 의학적인 느낌으로 가는데 네.
이게 고객들한테 갖고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네. 여기 있는데 다른 제품을 가져갔을 때 브랜드를 다르게 하시는 건지.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하고요.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요. 네. 네. 다르죠, 마케팅도. 저희 거래도 처음에 고정관념이 많아가지고요. 이거는 닦으면 괜히 스크래치가 날 것 같아요. 처음에. 기존에 쓰던 극세사가 좋대요. 근데 그걸 바꾸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저희 제품이 독특하게 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머리에 쓰는 거는 머리에 쓰는 맞는 그 데이터나 컨셉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만들고 팝니다. 그냥 그 이미지로 팔 수가 없죠. 그럼 회사 이름이 밑으로 들어갑니까? 브랜드가 들어가죠. 현재 지금 회사 브랜드는 밑으로 약간 수면으로 숨겨져 있고 예, 예. 이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따로 따로 냅니다. 따로. 전혀 이미지가 다르게 가죠.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섬유회사도 가보고 제조공정도 가보고 염색공정도 해보고 다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물건이 지금 이 대표님 회사의 물건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창조가 돼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 것을 이쪽도 보고 저쪽 회사도 보고 저쪽 회사도 보고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재창조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혼자만이 개발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남이 내가 생각한 건데 누가 이걸 카피하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생각 안 하고요. 기존 제품보다 더 필요한 제품들이 찾아서 다른 섬유나 다른 기계에 응용을 해서 저만의 제품을 만들었고 이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지금 걸레만이 되는 게 아니라 목욕용품도 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아이템을 하나를 카피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원천 기술이세요? 그러니까 이 섬유를 만드는 실을 만드는 과정부터 염색까지 모든 게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원단을 만든 게 아니라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무 질문 좀 안 돼요. 극세사가 극세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불도 네. 극세사 나오고 뭐 베개도 네. 나오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극세사에 대한 이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옷 뭐 아토피 관계 대해서 뭐 진드기 관계 대해서 극세사 나오는데. 그거하고 우리 저 사장 전혀 다릅니다. 실입니까? 전혀 실도 다르고요. 그 제품하고는 전혀 다른 네. 아이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까지 또 질문 없으신 분 좀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이죠. 저희 CEO톡에서 한 번도 전문 경영이 안 나왔는데 창업 이제. 오너 CEO만 나오셨는데 전문 경영이고요. 전에 전 동화 홀딩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인데 그걸 매출 4,500억의 흑자 기업으로 만드신 분이고 이분 이제 포스코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이고 쭉 이제 전문 경영의 길을 가시고 또 이번에 신간 부스터라고 그 본인의 경험 동화 홀딩스 쪽 경험을 쓴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김종수 CEO님 또 23일 날에는 대성그룹의 3세죠 임플란트 쪽에 이제 컴퍼 들어가는 거에 세계 1위 라파바이오의 김정환 씨 30일 날에는 벤처 미디어 벤처 스퀘어 명승훈 대표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거 제가 공지했는데 그 MC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저희 CEO톡에 공개 그룹 CEO톡 공개 그룹 있거든요 여기 CEO톡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여기서 그 저한테 메시지로 MC 보고 싶다고 신청해 주면 특히 이제 첫 번째 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회 주니까 뭐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있는 거하고 여기서 직접 질문해 보는 거는 되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오늘이 45회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니까 지금 이제 1년이 이제 돼 가는데 그동안 여기 MC 본 사람 두 명이 취업이 됐어요. CEO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관심 있는 CEO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CEO톡 그 동영상들은 CEOMBA.CO.KR이라고 여기다 가시면 각 분야별로 뭐 창업, 영업, 뭐 인사교육해서 분야별로 한
250개 클립이 있으니까 짧은 클립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수고하신 두 분 MC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님 네.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면 마치는 걸 하죠. 아.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별거 없죠? 어때요? 두 번은 안 하고 싶어요. 두 번은 안 하고 싶네요. 공이 대체 잘 맞는 거예요? 잘 안 맞아가지고 이런 거를. 저는 막 잘 맞지 않은 옷 입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전에 직장 생활 때는 정장을 입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장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불편해요. 그냥 막 편한 추리닝 바지 이런 거가 편하거든요.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그냥 이 CU가 그 멋부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속은요 또 완전 달라요. 그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봉 떠 있는 것 같이 사는 것보단 정확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게 그것도 복잡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네. 네. 하여튼 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